자,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 포트폴리오 이론,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같이입니다. 일단 평균 분산 결정법은 이제 짤막한 주제고요. 평균과 분산의 크기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표현은 분산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거는 표준 편차를 많이 사용해요. 평균은 이제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죠.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고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B, C 여러 개가 있으면 똑같은 수익률이다라고 할 때는 위험이 어떤 걸 선택해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겠죠. 이럴 때는 이제 A가 B를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 위험이 똑같은 상황에서 수익이 다르다 그러면은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거죠. 이때는 C가 지배한다 해서 지배 원리라고 그래요. 지배 원리. 그럼 이제 B는 예선 탈락을 하는 거죠. 그럼 예선 탈락을 하면은 A와 C 사이에서는 수익이 커지면서 위험도 커지게 되죠. 이럴 때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해서 평균 분산 오류하죠. 평균 분산 오류.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변이 계수를 사용하는 방법이거나 또는 이제 포트폴리오, 얘도 포트폴리오 나오죠. 그러니까 A와 C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A에도 일부 투자하고 C에도 일부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변이 계수는 어느 하나를 선택은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지금 수익도 서로 다르고 위험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A와 B 사이에서는 수익이 같으니까 이쪽을 보고 판단을 했고요. B와 C 사이에서는 위험이 같으니까 저쪽을 보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변이 계수는 여기를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수익 쪽을 1%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쪽을 같이 맞추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걸 10분의 1로 줄여야 돼요. 10%를 1%로. 그럼 이것도 10%로 나눠야 되고, 그럼 얘는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얘도 10%로 나누는 거예요. 양쪽을 다 10%로 나누면. 얘 1%당 얘는 0.28%가 돼요. 여기 0.28%가 여기 1%당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10배가 되면 얘도 10배가 되니까 10%가 되면 2.8% 되니까 여기서는 얘를 1%로 바꾸려면 12로 나누어야죠. 그럼 얘도 12로 나누어야 돼요. 그럼 12로 나누면 1% 되고 12로 나누면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 0.25%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노란 것만 보면 되는 거죠. 이쪽에 1%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뭐를 선택하면 돼요? 0.25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예, 요거는 수익률 1%당 위험이 0.25란 얘기고 요거는 수익률 1%당 위험이 0.28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 1%당 위험으로 바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면서 위험이 커져서 이게 누가 더 좋고 나쁜지 모르니까 수익률 쪽을 1%로 통일시켜서 수익률 1%당 위험으로 바꾸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네. 얘가 더 위험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변이 계수, 변이 계수. 이거는 이제 평균이잖아, 평균. 이걸 표준 편차를 쓰거든요, 이쪽을. 이 변이 계수는, 이 표준 편차를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평균 쪽으로. 그래서 0.28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변이 계수 공식은 이렇습니다. 표준 편차를 뭘로 나눈 거예요? 평균으로. 이 평균은 수익률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위험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계산한 결과는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 되는 거예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 수익률 1%당 위험 이렇게.
자, 수익률 1% 다음 위험하면서 상대적 위험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상대적 위험도. 절대적 위험이 아니라 상대적 위험도. 상대적으로 위험이 얘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 위험은 C가 더 커요. 2.8보다는 3이 더 크잖아요. 절대적 위험은 C가 더 크지만 상대적 위험은 A가 더 크게 되는 거죠. 변이 계수는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변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변하는 정도. 변하는 정도. 달라. 변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정도. 그거는 이제 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위험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평균분산 결정법이에요. 예, 그리고 평균분산 결정법으로 해결 안 될 때는 무슨 방법을 할 수도 있다?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등장하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점점 더 많이 질문하는 쪽은 최적 포트폴리오 쪽이고요. 그 앞에 있는 거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질문을 해왔던 건데요. 포트폴리오는 일단 분산 투자, 개념은 분산 투자인데 얻으려는 효과는 뭐예요? 위험을 줄이는 거죠. 위험을 분산해서 이제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체계적 위험은 모든 투자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은 특정 투자안에만 미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안에 공통으로 미친다 해서 그게 그 위험이 터지면 그날 주가가 다 마이너스인 거는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체계적 위험이 터지기 전이에요. 체계적 위험이 터지기 전에 이제 각각의 이제 주가를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A라는 주식은 이만큼 올라가 있고 B라는 주식은 이렇고 C라는 주식은 이랬어요. 근데 체계적 위험이 터지고 나니까 체계적 위험이 터지고 나니까 얘는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시간 전에 비해서 얘는 이만큼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얘는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체계적 위험이 터지면 얘네들이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거는 뭐예요? 아, 뭐 큰 사고 터진 게 있나 보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인가? 트럼프 당선됐을 때 한 시간 수업하고 나오니까 전부 다 막 밑으로 다 내려가 있어. 그런 거는 뭐예요? 체계적 위험이죠. 그런 것들은 다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업하고 나왔으면 다른 건 괜찮은데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뚝 떨어져 있어. 보니까 뭐 조류독감 터지고 막 이렇게. 이건 뭐예요? 비체계적 위험. 조류독감은 다 영향받는 게 아니라 내 것만 영향받았죠. 이런 게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런 거는 모든 곳에 공통으로 미치는 게 어떤 거는 미치고 어떤 건 안 미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비체계적 위험인데 우리가 분산 투자해서 줄일 수 있다는 거는 바로 비체계적 위험인 거죠. 체계적 위험은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영향받는데. 맞잖아요. 이런 건 다 영향받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줄이는 거는 무슨 위험을 줄이는 거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다. 근데 이거를 가능한 한 많이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은 구성 자산 수를 어떻게 다양하게 하면 돼요. 가장 다양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가장 다양하게 하는 방법. 가장 다양하게 하는 방법은 그래 다 사면 되지. 한 종목씩 다 사면 되지. 한 종목씩 다 사면 돼. 그러면은 그날 수익률은 0.몇 프로밖에 안 돼요. 어떤 종목은 그날 상한가 터진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하한가 터진 종목도 있지만 어차피 종합주가지수는 0.몇 프로예요. 종합주가지수가 1% 변하는 날은 그는 그날 뭔 터진 날이냐. 굉장히 큰 사고가 터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익률 변동은 작은 거죠. 각 개별 종목은 막 어떤 건 30% 위로 가고 어떤 건 30% 밑으로 가고 이렇게 있어도 그렇게 구성 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면은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둘만 놓고 봤을 때는 다양하게 말고 둘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 변동이 반대가 되게 하는 게 좋겠죠. 반대가 되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쪽이 좀 예상치보다 덜 나올 때 다른 쪽이 좀 더 나오면 벌충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둘 다 이제 5%가 예상되는 투자가 있다 해도요. 여기도 5%, 여기도 5%예요. 근데 여기는 잘 나오면은 7%까지 나오고 못 나오면은 3%까지 떨어질 수도 있대요. 여기도 잘 나오면은 7%까지도 나오고 못 나오면 3%까지 떨어질 수도 있대요. 내 전재산을 이쪽에 투입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잘 되면 전부 다 7%, 못 되면 3% 이렇게 들쭉날쭉할 거 아니에요. 내 전재산을 여기 투입해도 잘 되면 7%, 못 되면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반틈 넣었을 때 이쪽이 1번 시나리오가 될 때 이쪽도 1번 시나리오가 되고 이쪽이 2번 시나리오가 될 때 이쪽도 2번 시나리오가 되면은 반반씩 넣었을 때 양쪽 다 1번 시나리오로 되면 얘가 예상치보다 덜 나와서 3%가 될 때 이쪽이 예상치보다 더 나와서 7%가 되면은 내 재산의 반은 7%, 재산의 반은 3%면 전체 재산은 아니 7% 3%인데 왜 4%가 돼? 7% 3% 반은 7% 반은 3%라고 5%잖아 5% 7% 3% 7 더하기 3 나누기 2 아, 그래서 다른 데서도 다 4%라고 했구나. 나는 다른 데서도 다 4%라고 했구나. 사람들이 왜 이게 4%가 되지? 아, 그래서 4%라고 대답했구나. 이제 알겠다, 이제. 다른 데서도 다 4%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왜 4%지? 왜냐면은 내 재산의 반은 7%의 수익률을 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을 반반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은 7% 350 벌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3% 150 벌었다고. 이쪽은 350 벌었고 이쪽은 150 벌었다고. 예상치보다 낮다고. 예상치보다 2% 낮아서 3%. 예상치보다 2% 높아서 7%.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에요. 예상보다는 낮죠. 그렇지만 3%는 벌었으니까. 3%, 7% 이렇게. 아, 이걸 마이너스 3%로 봤을 수도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사와 표시가 혼돈되지 않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여기에 평균적으로 몇 프로? 5%예요. 5%. 이쪽에서 350 벌었고 이쪽에서 150 벌었으면 합쳐서 500이잖아요. 그럼 1억으로 500 벌었잖아요. 내 재산에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5% 벌었잖아요. 시나리오 2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시나리오 2가 됐을 때도 이쪽 5천만 원은 3% 벌었으면 150. 이쪽 5천만 원은 7% 벌었으면 350. 더하면 500. 그러면은 내 1억으로 500 번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에서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지만 내 전체 자산은 늘 몇 프로 먹어요? 5%. 그러니까 늘 5%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죠. 예, 이게 이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각각은 수익률이 들쭉날쭉해도 전체 자산은 이렇게 해도 5%, 저렇게 해도 5% 이렇게 되니까. 예, 이게 수익률이 변동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예요. 됐나요? 예,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벌충을 해서 이때는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늘 5%니까 위험 없죠? 이거는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된 거예요. 그거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벌충을 해서. 자, 이걸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상관계수 개념이에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단 말이에요. 근데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거는 얘 시나리오 1이 될 때 이쪽 시나리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올라가면 전체 자산이 7%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2가 될 때 얘가 1이 되면 같이 3% 되어버리면은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때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상관계수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1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1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적은 것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큰 것이고 그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가 가장 높아서
이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만들 수 있다? 0까지. 조금 전에 이렇게 시나리오 1 이렇게 있는 게 비체계 위험이 0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대체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줄일 수 있는 위험이냐, 줄일 수 없는 위험이냐, 이런 거 질문하고, 같은 방향이 좋냐, 반대 방향이 좋냐, 다양하게 할수록 위험을 많이 줄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상관계 속에 이럴 때 효과 있다 없다,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최근에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적 포트폴리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 정리하고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 정리하고요,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 돼요. 자, 일단 효율적 전선이라는 건 뭐예요? 동일한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것들을 찾죠. 동일한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것들을 찾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한 선, 이게 뭐예요? 효율적 전선이죠. 자, 이 효율적 전선은 표현하는 방법이 무려 네 가지 방법이에요.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해도 되고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요거를 연결한 선 해도 되겠죠. 요쪽으로 읽어도 되고 요쪽으로 읽어도 돼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요런 포트폴리오를 뭐라고 하느냐,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렇게 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아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뭐예요?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놈이 지배하고, 동일한 수익률에서는 위험이 가장 낮은 놈이 지배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가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평균분산 지배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 요거를 연결한 선. 자, 그럼 됐고. 그리고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죠.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주어진 위험에서는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불가능, 현실적으로 불가능. 더 높은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못 얻어요. 근데 위험을 더 부담하면은 얻을 수 있죠. 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뭐도 부담해야 돼? 위험도 더 부담해야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효율적 전선이 정리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이죠. 무차별 곡선은 수익과 위험을 나타낼 때 어떤 점을 주면서 이 점이 주는 만족도를 묻습니다, 사람들한테. 사람들마다 이게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요거보다 오른쪽 점을 주면 만족이 높아져요, 작아져요? 요거 오른쪽 점을 주면 만족도가 작아지죠. 요거보다 위를 주면 만족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오른쪽 위에 어딘가에 만족도가 같은 점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위험이 커지는 대신에 뭐도 커지니까, 수익도 커지니까. 자, 그런 만족도가 같은 점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위험이 커질 때 수익이 처음에는 요렇게 조금만 커져도 되지만, 위험이 더 증가하면 어때요? 위험이 더 증가하면 수익이 더 많이 증가해야 만족도가 유지가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절하기 때문에, 위험 해피형을 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위험 회피형인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위험 회피형인 사람인데도 위험이 작은 수준에서는 수익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안 따져요. 수익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안 따진다고, 위험이 작을 때에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로또 혹시 사지 않나요? 로또 안 사나요? 안 사요? 가끔 사요. 저는 매주 산 적도 있어요. 담배를 끊고 난 이후에. 담배를 이제 끊고 나서는 돈이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이 돈으로 뭐 할까. 일주일에 한 서너 갑 해왔거든요. 일주일에 서너 갑이니까 한 7천원, 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5천원씩 살 수 있지. 일주일에 5천원.
근데 1년 내도록 했는데 제일 세게 당첨된 게 5,000원. 1년 내도록 했는데 저는 뭐 재물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될 수밖에. 이게 로또 당첨되는 게 1등 당첨될 확률이 뭔가 하면은 쌀 두 가마를 부어요, 여기. 쌀 두 가마. 쌀 두 가마를 부어 놓고 검은 쌀 한 톨을 던져 넣어요. 그 검은 쌀 한 톨 죽기 확률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816만 분의 1이야. 816만 분의 1이니까 지금 뭐 거의 뭐 제로에 가깝죠. 근데 그거 안 사고 당첨되면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한 개라도 사고 당첨되면 뭐 해야 되는지 다르죠. 확률이 0인 거하고 816만 분의 1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확률이 전혀 없다는 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고 한 구자라도 사면은 816만 분의 1이란 확률이 있잖아. 그래 놓고는 일주일간 그래도 푸근하잖아요. 당첨되면 넣어야지. 이런 정도의 만족은 있으니까 이게 사실 1,000원짜리 한 장 사잖아요, 로또. 그게 우리 투자 얘기로 하자면 어디에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수익률 몇 퍼센트에 투자하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40%에 투자하는 거예요. 얼마짜리를 1,000원 주고 사는가 하면은 600원짜리를 1,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1,000억어치 팔잖아요, 로또를. 1,000억어치 팔면은 600억 원을 당첨금으로 돌려줘요. 그 나머지 400억 원으로 이게 비용 지출하고 남는 거는 저기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가고 또 무슨 기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로또가 이게 그 부자들은 잘 안 산대요. 부자들은. 그 5천 원씩 일주일에 사주면은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이면은 괜찮은 보험 하나 들 수 있어요. 사실 그래요. 2만 원이면 괜찮은 보험 들어요. 그 가능성 제로인데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일주일에 5천 원씩 그 쓰는 거는 예, 가난한 사람들이 예,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좀 더 안 좋은 사람을 이렇게 몰아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 살라고 이제. 근데 저 영 안 사지는 않고 확률은 낮으니까 한 2천 원어치만. 자, 아무튼 확률이 이제 위험이 낮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로또 천만 원어치 사라 그러면은 사겠어요, 이거? 그건 위험이 크잖아요. 위험이 클 때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위험이 점점 커질 때마다 얹어지는 수익이 점점 더 커져야 돼요. 위험이 더 커질수록 얹어지는 수익은 더 커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만족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요, 곡선으로.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 이제 아래로 볼록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 회피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 회피형. 자, 여기 연결한 선이 뭐예요? 만족도가 똑같은 점을 연결했죠. 만족도가 똑같은 점을 연결해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무차별 곡선 이렇게요.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만족도가 어떻다? 만족도가 똑같다 이 소리예요. 만족도가 똑같다. 됐나요? 자, 이게 무차별 곡선인데 이게 말입니다. 위험 회피형도 다 다르다 그랬죠. 아까 위험에 대한 태도에서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공격적이 있고 보수적이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에요.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고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에요.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위험 회피형인데, 자, 여기에서 똑같은 점에서 출발했는데 B라는 사람은 요만큼만 얹어줘도 아이 그래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돼 만족하고, B라는 사람은 위험 증가에 대해서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누가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 A라는 사람이 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수적, 아까 요구 수익률 할 때 했죠? 이런 사람을 공격적. 공격적 투자자보다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공격적 투자자보다 보수적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게 그래프로 나타났죠 지금. 그러니까 공격적 보수적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래프를 그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더 쉽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는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거죠.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라 그래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효율적 무차별 곡선이 위에 있을수록 좋아요? 아래에 있을수록 좋아요? 이게 위에 있을수록 더 좋은 거죠. 동일한 위험에서 뭐가 점점 커지니까. 수익이 더 커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에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란 무차별 곡선도 당연히 위에 있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거는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같은 사람의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아요. 나란합니다. 이게 가파르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란 뜻이에요. 같은 사람은 이렇게 나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하게 올라가는데 위에 있을수록 좋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달성 가능한 영역이 아니죠. 우리는 효율적 전선을 포함해서 이쪽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갈 수 있는 세상 중에서 가장 멀리 높이 있는 거는 바로 요점. 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 접점이죠. 맞나요? 근데 더 완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만한 사람은 이쪽에서 접하죠. 접하는 위치가 다르죠. 완만한 사람이 공격적이잖아요. 공격적인 사람은 접하는 게 어디서 접해요? 또 오른쪽 위에. 보수적인 사람은 왼쪽 아래에서 접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위치가 다른 거죠. 여기가 바로 뭐다? 최적 포트폴리오다.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거예요. 교재에서 보시면 이제 91쪽에 보시면은 91쪽은 이제 여러분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보시면 되고요. 93쪽을 보십시오. 포트폴리오 위험과 수익 있죠. 거기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해서 그 표 위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93쪽의 표 위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하나의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여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관리 방법이 포트폴리오죠. 전통적 자산 3분법도 포트폴리오 한 가지 구성 방법의 하나지만 그것이 최적 포트폴리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최적 포트폴리오하고 전통적 자산 3분법 차이는 밑에 전통적 자산 3분법은 부동산 예금 주식에 적당히 3분하란 뜻이거든요. 적당히. 근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의 몇 퍼센트, 예금의 몇 퍼센트, 주식의 몇 퍼센트, 그 퍼센트 배합 비율까지 말해주는 게 뭐예요? 포트폴리오. 배합 비율까지 말해주니까 얼마나 정확한 이론이냐 이 말이에요. 훨씬 더 발전한 이론이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위험과 수익에서 밑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계산. 자, 이건 뭐 계산 문제가 관련되는 것이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뭐 말씀을 드린 적은 있으니까. 다음에 밑에 표에서 다른 거는 이제 됐고 그 수익과 위험의 비례라고 하는 표의 맨 아래 보세요. 수익과 위험의 비례. 그게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 있다는 것은 시장의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 있다는 것이다. 요거요. 요거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죠. 넘어가시고요. 뒤에 설명드립니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포트폴리오 관리란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은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최선의 결과라는 게 뭐예요? 최적 포트폴리오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해서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말하죠. 그거는 이제 뭐 괄호 3번하고 괄호 2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 해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 그리고 최적 포트폴리오. 자, 요 내용들을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십시오. 확인만 하시고. 자, 오늘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풀어보면은 6번부터죠. 부동산 투자 의사 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자라고 가정합니다. 한 투자자에게 최적의 투자안이 다른 투자자에게 최적의 투자안이 아닐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다음에 투자 대안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맞죠? 다음에 자기 자본 기대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높으면 차입을 통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 유형별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 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가 있다. 그것도 가능한 얘기고요. 다음에 예측되는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유사한 추세는 같은 방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반대 방향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다음에 7번 포트폴리오 이론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은 국지화된 여러 개의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어 부동산의 위치, 유형, 가격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 경기 변동, 인플레시마, 이자율 변동 등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이므로 시장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거는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이고요. 밑에 3번하고 바뀌어 있는 거죠. 3번의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으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에서 틀렸고요. 다음에 4번에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은 시장에 비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게 틀린 거죠. 이것도 1번이 지금 옳은 것이었죠. 지금 4번은 좀 어렵죠. 그다음에 설명드릴 거고요.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체계적이 아니고 비체계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게 체계적이죠. 지금 그 4번 지문이 바로 아까 그 표에 있던 그 내용입니다. 94쪽 표에 맨 아래 있는 내용이에요. 94쪽 맨 아래 있는 내용이 바로 7번에 4번인데 여러분들 비체계적이라고 하는 위험들 이런 것들은 어쩌다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아니면은 늘상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어쩌다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조류 독감이 터진다, 어떤 구제액이 터진다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것은 뭐 모든 투자에 공통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다 나타나는 그런 이제 단발적인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할 때 어떤 이제 투자 안들을 조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요.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면은 이렇게 점으로 찍히겠죠. 근데 그게 대체로 이렇게 비례관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꼭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그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이제 골프 치는 사람들 세계 랭킹 1위 선수의 성적하고요. 세계 랭킹 2위 선수의 성적하고요. 세계 랭킹 3위의 성적을 이렇게 하면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이 랭킹이 밑으로 갈수록 이 나타내는 성적들이 어떻습니까? 대체로 점점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세계 랭킹 2위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선수보다 늘 뒤처지나요? 늘 뒤처지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는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이길 수도 있죠. 근데 누가 더 많이 이기는 거예요? 1위 선수가 더 많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수들을 나열해보면 대체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예요. 랭킹 순위대로 점수를 나열하면.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 이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대체로 이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는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지잖아요. 요거는 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선으로 올라가는 거. 선으로 올라가는 건 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평균적으로는 여기지만 더 잘 나올 때도 있고 잘 못 나올 때도 있잖아요. 세계 랭킹 2위 선수도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이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세계 랭킹 아주 떨어지는 사람은 제일 잘 나와봤자 세계 랭킹 1위 선수 제일 못할 때보다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가까이 있을 때는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선수들 사이에서는 어쩌다가 한 번쯤은 랭킹 2위 선수가 컨디션 좋을 때 하고 랭킹 1위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붙어버리면 누가 이길 수도 있어요. 랭킹 2위 선수가 이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어쩌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늘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쩌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늘상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자면은 2위 선수가 1위 선수한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이게 역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비례.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따지면은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비례가 될 수 있어요. 반비례가. 체계적 위험으로 해야 뭐가 되고, 체계적 위험으로 해야 비례가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탁구선수 생활을 한 2년 정도 해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부터 6학년 2학기 때까지 했는데요. 제가 거기 이제 저기 중에 제일 꼴찌였어요. 꼴찌. 저보다 늦게 들어간 애가 없어요. 저보다 다 일찍 배우기 시작했어요. 주장 선수는 저보다 1년 먼저 배웠어요. 걔는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그리고 걔는 운동신경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훨씬 더 빨리 습득하는 애야. 그러니까 걔는 도체전에서 개인전에서도 랭킹을 올라갈 정도로. 근데 걔하고는 저는 실력 차이가 나니까 절대로 걔는 못 이겨요. 걔한테 반 정도 따라가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6개월 먼저 올라간 애는 가끔 이긴 적도 있어요. 가끔. 이제 격차가 좀 작을 때는. 근데 그거는 어쩌다 있는 일이지 제가 늘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쩌다 제가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막 신들린듯이 칠 때, 제 입장에서는 신들린듯이 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은 거죠. 이게 늘상 있는 거예요. 비체계적인 거예요. 그런 거는 비체계적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비체계적인 것을 따지면 반비례가 될 수 있다고.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수익과 위험이 비례라고 할 때는 무슨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다라고 할 때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요. 어쩌다 나타나는 비체계적 위험을 개입시켜버리면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4번은. 다음에 이제 8번은 다음은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한다. 맞나요? 아까 이거 효율적 포트폴리오 맞죠?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가. 그리고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고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하죠. 효율적 전선을 영어로 효율적 프론티어.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나 기울기는 투자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보수적일수록 가팔라지죠. 다음에 개별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이 된다. 만나는 점이라 하면 안 돼요. 접하는 점이라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걸 머릿속에 그려놓으세요. 이걸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파를수록 어디에서 접해요? 왼쪽 아래에서 접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보수적일수록 위험도 작으면서 수익도 작은 걸 선택하고, 공격적인 투자자일수록 위험은 크지만 뭐도 큰 거예요? 수익도 큰 거예요. 공격적인 사람은 더 부담을 좀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수익이 큰 걸 찾아가는 사람이고, 보수적인 사람은 수익이 좀 작더라도 좀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접하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접하게 하면은 가파르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접하게 하면은 완만하게 그릴 수밖에 없고, 머릿속에 그려놓으면은 공격적 보수적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만나는 점이에요. 여기도 만나는 점이고 이것도 만나는 점이고 다 만나는 점이에요. 이게 만나더라도 교차하면서 만나면 돼요 안 돼요? 교차하면서 만나는 건 최적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만나야 돼요. 접하면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교차하면서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접하면서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냥 만나는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접하는 점 해야 돼. 접하는 점. 접점입니다. 접점. 다음에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기피적일수록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보다 가파르게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마지막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제 10번까지 할 건데 11번, 12번은 다음 주에 의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시험지 가지고 오셔야 돼요. 집에 가져가시지 마시고 아예 여기 남겨놓으세요. 화폐 시간 가치 좀 빠른 속도로 말씀드릴게요. 이 화폐 시간 가치는
보통 이제 현재 1억이 1년 뒤에 얼마 하느냐 이런 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연간 단위로 이제 이자를 따지죠. 연 10% 이렇게 하면은 현재 돈을 미래 돈으로 바꾸는 거를 할증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1억 곱하기 1 플러스 할증률 0.1 이렇게 곱셈을 하죠. 우리는 곱셈을 해서 1년 뒤에 값을 계산을 하죠. 근데 우리가 1년 후에 것만 알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한 10년 후에 값도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10년 후에 연간 단위로 우리는 계산한단 말이죠. 연간 단위로. 이럴 때는 1억 곱하기 1 플러스 0.1을 몇 번 곱하는 거예요? 10번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한 것에서 계속 다시 반복해서 곱하는 거를 복리 계산이라 그래요. 복리. 근데 대체로 이거 계산기 두드릴 줄 알면 더 좋은 거고요. 1.1의 10제곱. 근데 이걸 대체로 문제에서 숫자를 알려줘요. 이렇게 1십을 미래 가치계수, 내가계수 10%, 10년 10% 해서 2.594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1억에다가 그냥 2.594를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10년 후에 2억 5,940만 원이 된다. 예, 그것만 이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숫자를 한 개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여섯 개를 알려주면은 그 중에 어떤 숫자를 갖다 곱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고요. 한 개밖에 안 알려주면은 당연히 그거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1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이럴 때는 할인한다 그러죠. 이럴 때는 1억 나누기 1.1 이렇게 한번 하는 거죠. 이때는 이쪽으로 올 때는 곱하기 하지만 저쪽으로 할 때는 나누기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할인한다 그러잖아요. 1 플러스 0.1을 이렇게 나누기로. 근데 이게 마찬가지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1억 나누기 1.1에 10번 나누기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1.1의 10제곱이 이제 2.594이긴 한데 이거를 곱하기로 바꾸잖아요. 1억 곱하기 역수하죠. 역수. 1.1의 10제곱 분의 1 이렇게 역수를 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알려줄 때는 이 역수한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숫자의 이름이 뭐냐 이 말이죠. 요 숫자. 이때는 1십을 현가계수 하죠. 현가계수 10년 10% 0.3855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곱하기만 하면 돼요. 1억 곱하기 0.3855 하면은 현재 얼마고 3,855만 원 근처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인지 저 상황인지 구별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위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일시불 내가계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아래는 일시불 현가계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여섯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 기간 말 이렇게 불입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자, 요걸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미래에 합산되는 금액이죠. 여기가 10년이면 마찬가지 10% 기준으로 해서 매년 말 1억씩이면 10번이면 원금은 얼마예요? 원금은 10억이 될 거예요. 그게 합산된 금액을 계산하고자 할 때는 문제에서 연금의 내가 계수를 알려줘요. 10년 10% 마찬가지. 요 숫자는 1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10보다 큰 숫자예요. 왜냐하면 여기 요 1억에다가 곱하는 수거든요. 1억에다 곱해서 이게 되는 거니까 원금만 따져도 10번이니까 15.9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15억 9,40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숫자를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이게 10년이면 이 숫자는 반드시 10보다는 커야 돼요. 이게 7년이면은 7보다 커야 돼. 뭔지 아시겠죠? 이게 5면은 5보다는 커야 돼. 이게 더 붙어 이제 원금만 따져도 5억이 5번이니까 다 합산되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의 어떤 감을 익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미래 금액을 계산하는 거고 현재 금액을 계산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 금액.
자, 이 금액은 1억씩 1억씩 10년간 원금은 10억이죠. 10억. 근데 미리 받잖아요. 미리. 미리 받으면 1억, 10억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러면 이 숫자는 연금의 현가 계수라고 하죠. 10년 10% 이 숫자는 10보다는 작은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1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을 기준으로. 얘는 10보다 작고 얘는 10보다 크고. 그러면 여기가 6.145가 되거든요. 그럼 1억 곱하기 뭘 하면은 6.145 하면은 6억 1,4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10억보다는 작아요. 자, 여기까지는 좀 덜 어려운 편이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가 좀 어려운데, 그 마지막 두 가지는 이제 푼돈 계산하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목돈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15억 9,400만 원, 이게 6억 1,4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위하고 아래의 차이점이 요거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쪼갠 돈. 이게 10년을 기준으로 10개로 쪼개는 거예요. 10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10개로 쪼개면 이자 계산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10개로 그냥 쪼개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 소리는 0.1이거든요. 0.1.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합산이 됐을 때 1이 돼야 돼. 근데 올 때는 이자가 붙어서 와. 그럼 이게 1000만 원이면은 1억보다는 커질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은 1000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이 돼야 된다고. 그럼 0.1보다는 작은 숫자가 돼. 10개로 쪼개면은 0.1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이게 5년이면은 5개로 쪼개면은 0.2보다는 작게 해야 돼요. 5개로 쪼개면 하나가 0.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감채 기금 계수라는 거예요. 감채임 계수 10년 10%는 0.1보다는 어떻다? 작다. 이거 미래돈을 기준으로 쪼개는 거죠. 미래돈을 기준으로 쪼개는 걸 뭐라고 하고? 감채 기금 계수라고 하고 0.0627이에요. 그럼 여기다 1억을, 1억에다 뭘 곱하는 거예요? 0.0627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 억 단위. 천만 단위, 백만 단위, 그러면 627만 원이에요. 627만 원씩 10번을 넣으면 원금의 합계는 6,270만 원인데 이자가 붙어서 1억이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10% 이자는 굉장히 센 이자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당 상수가 있죠.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저당 상수 10년 10% 이거도 자, 이거는 이제 쪼개긴 쪼개는데 언제 돈을 기준으로? 현재 돈을 기준으로 쪼개는 거죠. 자, 지금 현재 1억을 대출받았을 때 10년 만기로 매년 말 상환을 한다라고 할 때 10번에 걸쳐서 나누어 갚는 이 금액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이자가 없이 10번이면 0.1이겠죠. 그냥 원금만 상환한다면. 근데 뭐도 갚아야 돼요. 이자도 같이 하니까 0.1보다는 어떻다? 0.1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얘는 0.1627이에요. 0.1627. 그렇게 하면 뭐가 계산되는 거예요?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의 원리금 균등액이 계산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숫자를 곱해야 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저당 상수, 현재 돈 쪼개기예요. 자, 여기서 숫자가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연금 내과 계수가 제일 크죠. 목돈 계산하는 거. 두 번째가 요 놈이죠. 맞나요?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여기에 제일 작죠. 그 다음으로 작은 게 요 놈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가 랭킹 3위가 얘예요. 얘네들은 1보다 커요. 1보다 큰 수 세 가지, 1보다 작은 수 세 가지 있죠. 그죠? 1보다 큰 수, 1보다 작은 수. 맞나요? 요 랭킹 1위와 랭킹 6위를 곱하면 1이 돼요. 1, 1. 랭킹 2위와 랭킹 5위를 곱하면 1이 돼요. 한가운데 있는 3번과 4번을 곱하면 1이 돼요. 무슨 관계? 역수 관계란 뜻이에요. 역수. 1시불 길이는 역수 관계고 연금의 내과 계수, 내감, 내감 역수 관계고 현저 역수 관계라고 합니다.
연금의 현가격서 저당성수 역수관계 현저 역수관계 6.14호하고 0.1627 역수관계라고요. 제일 큰 숫자 15.94와 감칭계수 0.0627 곱해서 1이에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1이 안 돼요. 계산기 또 되면 이제 근사치로 돼 있기 때문에 1.001이 될 수도 있고 0.9999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봐주시고요. 오늘 문제를 보시면은 9번에 3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 했죠. 3년 후에 1억을 만들게 하면 1억을 어디다 갖다 써야 돼요? 3년 뒤에 1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억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마다 적립해야 할 적립금 계산하는 거니까 뭘 계산하는 거예요? 푼돈 계산하는 거죠. 푼돈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는 밑에 감칭계수나 저당성수인데 미래돈을 쪼개는 거잖아요. 미래돈을 쪼개는 건 뭘 이용해야 돼요?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3번이고 10번은 화폐시장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번의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로서 원리금 균등상환의 저당지불을 구할 때 사용된다. 저당상수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현저 맞죠? 현저 원리금 균등상환의 저당지불에 맞죠? 원리금 균등에 계산할 때 사용되고요. 다음에 감채기금계수와죠. 감채기금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 아니죠. 감채기금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가 역수관계고요. 매기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달성되는 기간 말에 원리금 합계액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자 매기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달성되는 기간 말에 원리금 합계액을 구하는 거죠. 원리금 합계액을 구한다. 목돈을 구한다. 이 소리 아닌가요? 원리금 합계액을 구한다. 목돈을 구한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연금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언제 연금이에요? 미래 연금이니까 연금의 내가계수죠. 다음에 4번 저당상수와 연금의 내가계수가 역수관이고 연금의 현가계수가 역수관계죠. 다음에 미상환 저당 잔금액을 구하는 경우 연금의 내가계수를 이용한다. 자, 이거 틀렸는데요. 자, 이거는 99쪽에 잔금 비율 있어요, 공식이. 99쪽에 잔금 비율 공식 있죠? 자, 그 잔금 비율은 뭐예요? 뭐 분의 뭐? 잔금 비율은 대부액분의 뭐예요? 잔금이죠, 잔금.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금 균등 상환은 어떻게 갚아 나가는 거예요? 1억을 10년 만기로 대출 받았다. 그러면 원금 상환액은 매년 천만 원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되죠. 물론 거기에다 이자는 얹어 줘야 되지만 원금 균등 상환은 일단 원금 상환은 일정하게 갚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10년 중에 3년이 지났으면 얼마 남았어요? 7천만 원. 1년 중에 6년이 지났으면은 4천만 원이 남죠. 그러니까 지나간 기간 말고 남은 기간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10년 중에 남은 게 4년이다 그러면 40% 남았어요. 10년 중에 2년 남았어요. 그러면 20% 남은 거예요. 잔금 비율이.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저당 기간, 전체 저당 기간 분에 남은 기간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원금 균등 상환의 경우에요.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일정하게 갚아 나가는 게 아니죠. 조금 전에 1억을 대출받아서 매년 말 일정하게 원리금 균등으로 갚아 나갈 때 10년 만기로 요 금액 계산하려면 뭘 이용해야 돼요? 저당상수 0.1627을 곱해야 되죠. 0.1627을 곱하면은 여기 금액이 얼마가 계산이 돼요? 1627만 원이 계산이 되지 않나요? 1627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0.1627 저당상수 곱해서 얘가 됐죠. 저당상수 곱해서 얘가 됐잖아요. 다시 요거를 1억을 계산하고 싶어요. 반대로 요걸 요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이 되겠죠. 요 1억 계산하려면은 뭘 이용해야 돼요? 이거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목돈 계산하는 거죠.
목돈 계산하려면 연금이 들어가야 되죠. 언제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왜 그러겠어요? 얘네들이 무슨 관계니까? 역수관계니까. 이쪽으로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를 썼지만 반대쪽으로 갈 때는 역수를 이용하는 거지. 역수. 우리 3 곱하기 5는 15 이렇게 되잖아요. 예, 여기 3에다 이쪽으로 갈 때는 5를 곱했잖아요. 근데 15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5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에서 이쪽 계산할 땐 저당상수를 이용했지만 반대로 올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관계인 저당상수의 역수인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를 쓰면 되는 거예요? 10년짜리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저당기간 전체. 저당기간 전체 연금의 현가계수를 계산하면은 대출받은 원금이 나온다. 원금. 저당기간 전체의 연금 현가계수를 이용하면은 대출받은 원금이 계산이 돼요. 근데 1년 지났어. 자, 한번 갚았어. 몇 번 남았어요? 9번 남았죠. 요 시점에 잔금을 계산한다면 이 말이에요. 요 시점에 잔금을 계산한다면 이걸 다 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이걸 계산하려면은 10개를 다 합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걸 계산하면은 몇 개를 합산하는 거예요? 9개를 합산하는 거죠.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쓰면 돼요? 9년짜리 쓰면 되죠. 요 시점에서 몇 년 남았다 그랬어요? 9년 남았다 그랬죠. 남은 기간에 연금 현가계수를 쓰면 요 시점에 잔금이 계산된다고. 그러니까 잔금을 계산하려면은 남은 기간에 연금 현가계수를 이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이걸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저당 기간 분의 남은 기간 하면은 잔금 비율이 나오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저당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 분의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잔금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이용하지만 반대로 잔금 계산할 때는 역수인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저 현저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할 때는 저당상수, 반대로 올 때는 저당상수 이렇게.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연금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뭐를 계산할 수 있다? 잔금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5번이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현금 수지 측정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